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없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룡골.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 대한민국 군과 경찰은 수많은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좌익사범이란 뒤틀린 이념의 갈등 속에서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에 위치한 산내 골룡골에서도 약 7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인들이 우리나라 군과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고 구덩이에 안매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쉬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얼마 전 해제된 미국의 비밀문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18년 2월 오늘까지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골룡골에서 땅을 조금만 파봐도 희생된 분들의 유해가 나오는데 아직 제대로 된 발굴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는 오랜 세월 동안 산내 골룡골 관련 연구활동을 해온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룡골이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보다 객관적인 작품을 위해 정부기관이나 단체, 특정 기업의 거대 후원은 받지 않은 채 오로지 시민들의 도움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의미 있는 첫 도전인 이번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나쁜 정치 집단들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되어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 동구 낭월동의 산내 골룡골에서 벌어졌던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 그리고 안매장.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IMTV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온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와 함께 국내 최초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작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는 것이 힘이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원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작은 미끄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지겹도로 반복해온 종북, 빨갱이 등의 색깔론에 종지부가 찍히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의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여행을 좋아해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여행 작가의 길로 들어선 66년생 말기 한경수 작가와 대전의 역사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평화통일운동본부 78년생 말기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이 테마를 바꿔가며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을 모아 사회의 흐름을 이해해봅니다. 주간 대충뉴스 오늘도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날 잘 보내셨죠? 네, 뭐 설날 가족들과 네. 네, 잘 보냈습니다. 떡국 많이 드셨어요? 네, 떡국은 한번 먹어야 설날 기분이 나서 아침에 떡국, 쇠고기 들어있는 떡국을 끓여주셔가지고 그 저기 뭐야 세뱃돈은 얼마나 나갔어요? 네, 세뱃돈은 네, 이제 저희가 형제가 육형대예요. 네. 저희 조카들이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아, 열 손가락에도 부족할 정도로 있어서 네, 네 많이 지금 못 주고 조금씩 나눠서 줬는데도 좀 많이 그래도 많이 나가졌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받아온 게 있는 덜 안 아니 우리 세대가 되게 좀 힘든 게. 어른들한테도 드려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도 줘야 되잖아요. 네. 이중고 이 세뱃돈 문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 뭐 받을 때는 좋았지만 네. 또 받을 만큼 또 줘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을 때 얼마나 받았어요? 기껏해야 10년 남짓 받고요. 한 4-50년 준 다음에 다시 한 10년 남짓 받으려나? 아, 이게 도대체 없어졌으면 좋겠어. 설날 때 세뱃돈 주고 받을 때가 가장 즐거웠던 때 같은데. 아, 받을 때가 즐거웠지. 주고 줄 때는 안 즐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명절이 어른이 됐다라는 게 실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즐거운 명절이기보다는 부담스러운 명절 네. 이렇게 다가올 때는 아, 좀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누가 그러대요 임병환 기자님 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닮았다고. 아, 네. 말이 돼요? 아, 뭐 저는 뭐 그게 생각은 안 해보는데 역분이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좋지만 저는 원래는 영화배우 고수를 닮았거든요. 네, 누구요? 모르겠어요. 누구요? 나이 많은 분을 닮았다는 얘기가 좋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아니 고수 그 팬클럽에서 이거 들으면은 들을 리 없겠지만은 테러 당합니다. 무슨 아. 한때 저도 20대 젊은 나이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임병 기자님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는데 한 2% 꺼벙한 느낌? 남자들 치고 못생긴다는 표현이 못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개성 있게 다들 생기셔서 네, 여성에게는 아름다 예쁘다 뭐 이런 표현은 있겠지만 남자한테는 뭐 잘생겼다 뭐 이런 것보다는 다 개성 있는 어떤 이런 얼굴이라니까요. 에이 장동건 이런 뭐 송중기 잘생겼잖아요. 정준표 PD님도 굉장히 개성 있게.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유 뭐 네, 저는 이런 걸 개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뭐 한때 배용준 닮았다는 소리를 제가 하고 다녔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가 시즌 4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네. 곧 이제 저희 또 개편 휴방에 들어가는데. 시즌 4 마지막 대충 뉴스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마지막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주 저희가 이야기했던 건데, 근데 또 그나마 좀 어떤 진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그 바로 이제 도안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다시 좀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한발 양보해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전시와 이제 도안 갑천 친수구역 개발 백지화 시민대책위 이하 시민대책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네. 그 두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갑천 친수구역 조성시 월평공원과 갑천이 어우러지도록 조성을 하고 향후 시민과 전문가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공동주택 1, 2블록 건설 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당초 연립주택 부지인 5블록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의 생태 주거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세 번째 안입니다. 일단은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조금 네. 자세히 뜯어보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갑천과 월평공원이 어우러지도 조성한다? 굉장히 좀 주관적인, 그러니까 좀 뭐랄까, 딱 명확한 게 아니라 애매하다는 거, 그리고 네.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뭐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조금 뭐 민관 공동 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데 이건 좀 구체적인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 네. 생태 주거단지를 네. 공급할 수 있도록, 근데 공급한다가 아니고 노력한다라는 거,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근데 어쨌든 시민대책위하고 시가, 대전시가 협약을 맺었다는 거는 좀 반가운 소식,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기는 해요. 입장차가 워낙 컸었으니까. 근데 이제 협약문을 보니까 시민대책위하고 대전시가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은 것 같아 보이긴 하고, 그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급한 3블럭을 이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쥔 셈이 된 것 같고, 시민단체는 네. 가장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였던 호수공원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가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대전시가 3블럭을 연내에 공급하기 위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좀 양보했다는 느낌인데요. 우선 이제 3월 실시 계획 3블록 실시 계획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협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갑천 신주구역 매입을 위해 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6차례에 걸쳐서 3,300억 원의 공사차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만 월 5억 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갑천 신주구역 실시 계획 변경안이 환경부에서 지금도 승인되지 않는 상황에 계속되다가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고, 시민단체 협조가 절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밀어붙이식으로 했다가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네. 뭐 월 이자만 5억이면은 1년이면 60억일 테고, 뭐 3년 뭐 한 200억 정도만 이자로 그냥 붕 떴다는 건데, 이거 추진했던 분들이 그 이자 갚을 건 아닐 것이고, 뭐 그분들 월급에서 제하는 것도 아닐 테고, 결국은 이 공사체 이런 거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고는 누가 치고 책임은 누가 진다, 뭐 이런 생각이 나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도시공사는 논란이 있던 사업을 좀 빠르게 그 논란을 좀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로 공사체를 발행해서 막 강제로 수용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탈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막 무조건 밀어붙이기. 굉장히 반대들도 많았었고. 근데 이번 협약에서 눈길을 끄는 게 그 민영 개발이 예상되던 1, 2블럭, 이거를 이제 민간 공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건설업계는 좀 어라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었나라고 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네. 반응이라고 네 그렇게 네.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중들보 보도인데요. 민간 공동 방식은 이제 도시공사가 땅을 소유하고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은 후에 그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땅을 민간에 매각해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는 민영 방식과 비교하면 공영 방식이 무주택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가도 이제 마음대로 높일 수 없을 테고,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대로 민간 건설사의 개성이 있거나 특화된 설계의 주택은 세울 수 없어 고만고만한 주택단지가 만들어진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민감한 사안을 시장 권한대행과 시민단체가 결정했다는데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 건설사 입장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개성 있거나 특화된 설계의 주택을 세울 수 없고 뭐 고만고만한 주택단지 이런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니, 잘 만들면 되지. 자기가 돈 많이 못 번다고 그렇게 대충 한다, 대충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네. 그런 시각들이 사실은 네. 과연 기업이 가져야 될 올바른 시각인가 뭐 이런 생각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종에서도 보면은 네. 그 블록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땅값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기업일 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설계를 가장 특화하는 설계, 어떤 지역과 어우러지거나 뭐 어떤 좀 남을 어떤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설계를 하는 업체한테 블록을 매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은 사실 대전에선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가장 보편적인 방식의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생각도. 집값이 너무 비싸요, 솔직히. 뭐 평당 천만 원 요즘 넘잖아요. 네. 한 평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금으로 다 둘러도 천만 원 안 될 것 같거든?
더군다나 한층도 아니고 막 2, 30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즘 아파트들이. 평당 천만 원 너무 비싸요. 그 상식적으로 교환 가치에 비해서 집값이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한몫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 건설사들이 그 화려하게 지어놓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그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협약에서 보면은 대전시는 이제 3블록에 대한 분양 개발을 이번 연내 좀 진행할 수 있다 있을 거라 좀 기대를 갖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민감한 사람들은 호수공원이나 이런 민감한 사람들은 후임 시장한테 어떻게 보면은 숙제를 남기게 되는 셈이 됐어요. 아 개인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더 한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후임 시장에 맡기는 셈이 됐죠. 그 개인적으로요, 이 부동산 집값 이런 것들은 좀 제자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 집값이 예를 들어 3억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3억이지 3억 모으려면은 벌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네,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달에 저금해서 1억 모으려면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도축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단계가 됐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해왔던 건데 부동산 시장도 이제 많이 꺼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어떤 재테크를 하려는 욕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아, 우리 경제가 좀 건전한 건전성 이런 게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니까 이런 부동산 버블 이런 것 좀 빨리 잘 안정되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오는 26일 날 본 협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유성 복합터미널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주 실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하주 실업이 당초 약속한 것처럼 특수복지 모임을 세워서 대전 도시공사와 본협약을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과연 이 컨소시엄 특별 특수목적 법인에 롯데가 과연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의사결정을 내릴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26일 날 유성복합터미널에 본협약이 사실 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민 회장은 본인이 이제 구속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법정에서 이제 법정 당황스러웠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동생이 이렇게 가니까 형 입장에서는 아싸 이거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일본 롯데에서도 뭐 이제 뭐 대표이사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근데 이거는 롯데가 와도 승질 나는 거고, 솔직히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주 실업 이런 곳이 이제 다시 뭐 신생 갑자기 막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뭐 아들임으로 했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회이탈 어떤 사업무산에 원재가 있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이름을 빌려서 우회이탈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을 계속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기왕 늦어진 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대전시는 이렇게 뭐에 쫓기듯이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말 그대로 사실은 이걸 배제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미비하다는 말씀이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교보증권 아니면 동부건설 뭐 이런 업체들이 롯데 쇼핑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유성복합터미널을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법인으로 해서 이제 대전시와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제 롯데쇼핑 자금주 역할을 할 롯데쇼핑이 어떤 사업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권자인 회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라 26일까지 법인을 세울 수 있겠느냐, 좀 불투명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혹시라도 유성복합터미널이 이제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쓰고 있는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를 조금 뒤에 부분들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편의시설들을 좀 확장해서 이제 좀 불편을 덜하도록 뭐 리모델링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유성복합터미널을 하겠다고 한 게 한 10년가량 됐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유성복합터미널을 할 테니까 현재 지금 시민들이 상호하고 있는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
보면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고지신문 복합 서면에 될 텐데 옛날 시설에 돈을 댄다는 게. 근데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또 26일 날 있을 협약도 불투명해지니까 사실 이번에 협약이 불투명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된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에 대한 사업자 이거 민간 사업 민간인이 지금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기존 시설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를 현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 유성복합 서민화를 좀 지연이 된다면 그 사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정류소 버스 정차장을 좀 확대한다든지 승합 대합실을 좀 확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임병환 기자님도 얼마 전에 그 카메라 들고 거기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유성 현재 그 터미널 가셔가지고 네, 정류소 다녀왔죠. 네네 아유,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점점 네, 제 밥그릇을 네 어떤 시민들이 대기하는 공간하고 버스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요. 시민들 코앞까지 왔다가 후진해가고 이런 되게 위험한 환경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가 들어왔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유성 그 지금 그 주상복합 들어온 거 컵 그 코너 길에 있었었거든요. 정류소가 새로 생겨서 되게 좋았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제 좁은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라는 게 아, 네 슬픕니다.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지 않았을까. 거기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서남부 터미널이 승차권 발매권자이긴 해요. 서남부 터미널이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대행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발권 수수료를 얼마를 받는 때는 어떤 이런 구조인데 어떻게 보면은 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은 아무튼 대전시 그 민선 6기에 여러 오점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네, 그 사업 지연되면서 땅값만 200억이 넘게 올랐다고 하고 그것 결국은 다 시민 부담이잖아요. 네. 아, 제발 이제 민선 7기 어떤 분이 이제 시장이 당선되시고 또 어떤 집행부가 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 잘해야 되고 투표 잘해야 되고 또 꼼꼼하게 후보 하나하나의 면면들을 잘 살펴가지고 자신의 소신껏 투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간은 잊혀졌던 옛 뉴스를 다시 꺼내 오늘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보는 코너죠. 임병환 기자의 해묵은 취재수첩. 네, 오늘은 어떤 과거 뉴스를 소환하실 건가요? 네, 최근 뉴스를 통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확진을 받은 환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고등법원에서 정부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거는 곧 메르스 사태 때 방역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책임을 소홀히 한, 기피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 확진자들한테 배상을 하라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1심에서는 배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이제 2심에서 그게 뒤집힌 거였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 첫 메르스 환자였던 1번 환자에서 16번 환자로 옮겨지는 과정을 정부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16번 환자로부터 16번 환자가 대전에 있는 두 개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게 대청병원하고 건양대병원인가 그랬었죠? 대청병원하고 대규모 3차 감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3차 감염을 받은 사람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고 여기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죠. 메르스 사태는 정말 저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있고요. 근데 대전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 뭐 대전에 아까 조금 전에 이분 뭐 대청병원 이야기도 있고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도 있었고 뭐 동네 병의원들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사망자도 많이 나왔었고 그 임병환 기자님도 당시 그 지역에서 확산되는 메르스가 그 본인 취재하던 그 취재 영역이 아니었나요? 네, 저도 이제 해묵은 수첩으로 메르스 사태를 가져온 것도 당시 전염병 확산 사안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좀 남달랐기 때문인데요. 그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 호흡기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면서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아 특히 위험했죠. 국내 메르스 첫 확진 판정이 나온 게 2015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도권에서 번지는 전염병으로 인식되어 왔죠. 그러나 국내 첫 발병 열흘 만인 6월 1일 대전에서 첫 감염자가 나왔고 40대 남성이었는데 앞서 손해배상 소송
설명처럼 16번째 확진자였습니다. 이때부터 메르스는 지역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 됐고 저희 편집국에서도 특별 취재반이 편성돼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관련 기사를 좀 보니까 메르스 사태가 두 달 정도 지속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전국에서 한 186명이 감염됐고 이 중에 38분이 숨졌고 격리 인원이 16,752명이었다고 네. 해요. 네. 근데 눈길을 끄는 게 대전 충남에서의 피해가 좀 컸다는 겁니다. 네. 39명이 확진자 중에 12명이 숨지고 그리고 3,181명이 격리가 네. 됐고요. 그래서 특히 좀 안타까웠던 거는 80대 부부가 모두 메르스에 감염돼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던 사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뭐 관을 소독하고 화장을 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네.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로서는 그런 일들이 막 한이 맺힐 것 같은 뭐 그런 예, 속상한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네. 앞서 설명처럼 2015년 6월 1일 날 대전에서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제 나흘 뒤에 곧바로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국내 첫 확진자에게서 메르스를 전염시킨 2차 감염자가 다시 또 전파시켜 제3차 감염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분도 앞서 16번째 환자에게서 대전의 병원에서 전염된 것인데요. 이분이 사망한 후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확진을 받기 전에 80대 부인이 병원에서 간호를 했거든요. 결국 부인도 메르스에 확진을 받았고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5년 6월 당시 취재 수첩을 한번 찾아보니까 메르스 부부 사망자의 맏아들과 전화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본인만 빼고 3남 1녀 자식들이 모두 격리돼 있고 며느리가 농담할 정도로 어머니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당황스럽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감염에서 이제 사망까지 그 사망 일위까지 발생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의사하고 간호사들 감염 가능성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헌신적인 치료와 간호를 했던 그런 의료인들의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방호복 입고 심폐소생술을 했던 지역 간호사가 또 메르스에 네, 감염되는 그렇죠. 일도 있었던 것 같고. 아, 어느 분은 생각납니다. 어느 그 당시 대통령이셨던 분 이제 방호복 입고 사실 그게 안 입어도 되는 상황인데 입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촬영하러 갔었던 뭐 그거 생각이 나네요. 뭐 이렇게 전염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도 또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이제 특별 취재반에 합류해서 이제 건양대병원이나 대청병원, 아니면 충남대병원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직접 취재를 다녔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지금 기자들의 취재 위험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하는 감염 예방이라고는 이제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전부였으니까요. 요즘에는 이제 부두가에서 이제 방송 리포트하는 기자들 보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거나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제 보호 헬멧을 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몇 년 안 된 기자들의 안전 문화입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 병원이나 장례식장 아니면 공설 화장장까지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은 감염이 안 된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의 노력이라기보다 참 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복기 아니에요? 잠복기? 잠복기가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혹시 알아요 또?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처도 그대로 좀 느꼈지만은 뭐 그때 문영표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었죠. 네. 네, 뭐, 아무튼 그때 개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서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정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 사실 일부 이상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입증이 돼서 그나마 2심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마스크 문화도 확산된 것 같고 병문안 뭐 아무 때나 이제 우리 종합병원에 병문안 가는 거 그런 것들도 정해진 시간만 허용하는 네. 병원도 생겼다고 하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병원 입구마다 이제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아니면 출입증을 받아야 병문안이 또 가능해졌고요. 그것도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원도 이제 속속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마스크를 쓴 모습이 어색해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메르스 어떤 사태를 겪으면서 배운 하나의 어떤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에 가장 핫했던 뉴스에 달린 댓글을 통해 가지고 네티즌들의 민심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이번 주의 뉴스 댓글, 오늘은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재용 2심 판사 파면, 청와대 여론 알지만 법관은 독립이라는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나게 됐어요. 네, 그에 관련해 갖고 이제 분노한 이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이게 3일 만에 2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역대 최다였다라고 하고 총 24만 3천여 건의 그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했는데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되고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청원이 올렸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에서는 여론은 알겠지만 법관은 독립 지위가 뭐 보장되고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냈다고 하거든요. 우선은 우리 임병환 기자님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네, 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하죠. 논리적이죠? 네. 근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몸살이시네요. 법원의 삼심제를 네. 놓은 것도 어떤 법원이 완전 무결 하지 않다는 부분을 좀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기회를 몇 번은 더 준 것이기도 하지만 하여간 어떤 법의 정의가 다시 대법원에서 세워지는 게 과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 그 문건에서도 나왔듯이 삼성이 이번에 뭐 승계 작업 같은 거 하는데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걸로 파악해라 이런 것들도 있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뇌물이 아니고 또 이재용이 어떻게 피해자라는 거죠.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피해자인데 가장 많은 이득을 봤어요. 네, 거의 10조 가까운 재산이 생겼잖아요. 경영권 승계가 완성이 되고 어떻게 피해자인데 그런 그 뭐랄까 가문의 그 자기네 오너일과 가문의 수건이 완성되냐 이건 거죠. 그렇죠. 자기 힘으로 어려운 일을 풀어줬죠. 어떤 국민연금 돈도 움직여주고요. 제가 지금 우리 이제 그 골룡골 산내 골룡골 다큐멘터리 이제 제작에 들어가면서 그 시민분들께 그 제작비 펀딩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그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그거 이렇게 홀라당 개인이 뭐 했다고 해보세요. 누가 고발했다고 해보세요. 저 구속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파렴치한으로. 아이고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네이버 아이디 K102 땡땡땡땡님은요 인민재판 또 시작되는가 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왜 인민재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이 네티즌 분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인민재판이 과연 뭔지. 인민재판이 뭐예요, 기자님? 저는 그쪽 세계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여론재판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민재판이라는 말 자체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색깔론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아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박근혜 정부에 뇌물 준 거 맞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인정해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인 거 어쨌든 2심에서 갈린다 하더라도 무죄가 아니니까 근데 왜 인민재판이냐는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댓글을 다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댓글 부대 조작한다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지금 뭐 계속 조사하고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삼성 관련된 거하고 그 인민재판 소위 말하는 북한 뭐 종북 이런 프레임하고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다 쓰인다는 게 저는 좀 화가 나요. 네. 또 볼게요. KYOJ 땡땡땡땡님은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 동의한 애들 가족은 삼성에 취직 못하게 해라. SK 생각납니다. SK의 그 최태원 회장 사촌 동생이 네. 최철원 씨 있잖아요. 그분이 네. 영화 베테랑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그 맥갑 있죠. 때려가지고 돈으로 한 대당 얼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그거를 잘 그러니까 마무리했던 검사가 당시에 검사가 나중에 검찰 옷 벗고 SK 상무가로 이렇게 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전 그 이렇게 법 쪽에 계시다가 대기업 가는 뭐 그런 걸 좀 비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이버 아이디 GGK9 땡땡땡땡님은요 여기가 공산국가냐?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파면 무슨 개 같은 소리냐? 황당. 이것도 여론이 좀 팽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공산국가라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응?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뇌물 주고 그래도 대기업이고 돈 많으면은 안 한다는 얘기,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 좀 이렇게 공산 막 사회주의 빨갱이 인민재판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분들은 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IDCNT의 땡땡땡땡님, 네, 정영식과 같은 삼성, 박근혜 부역 세력들이 아직도 상존한다. 물론 사회 암적 존재인 어두운 곳에서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네이버 댓글 조작 세력도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다. 아, 사실 뭐 세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이분 의견이 상당히 저는 합리성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거 최근에는 그거 아시죠? 몇 달 전에 옵션 열기인가? 네이버 댓글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댓글 부대가 잘못해가지고 위에 이제 그 메뉴 중에 옵션 열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게시판에 옵션 열기 떼떼떼떼 옵션 열기 떼떼 이게 도배가 된 거야. 상식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적 드러났을 소리 났군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적이 되니까 그게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댓글 부대가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아, 참나. 이게 봅시다. 이게 이 옵션 열기 같은 댓글 부대들의 그 논조는 하나입니다. 오로지 종북 빨갱이 그 이념 프레임입니다. 이분도요. POLI 땡땡땡땡님. 문쩝쩝이는 오직 북한하고 개헌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지. 국민의 삶, 일자리, 경제 그딴 거 없어. 빨리 연방제스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 구축을 이룩해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국민청원 의견도 다 전라도 새끼들 선동 및 떼법일 뿐. 아, 좀 이제는 비판도 좀 그 격조 있겠으면 좋겠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북한, 뭐 종북, 전라도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 언제 쓰는 건 다 붙여놨네요. 그러니까요. 뭐 언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뭐 연방접수통 이런 거 한다고 했어요.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언제 그렇게. 네, 청원이 지금 며칠 만에 20만 건이. 3일 만에. 아, 참. 아이디 HANK 땡땡땡땡님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1. 뇌물 재벌 36억이 껌값이라는 쓰레기 판세 탄핵 가자. 2. 김영란법 5만원 한도 7만 2천 배 되는 36억 뇌물 면제부 판세 탄핵 오케이? 그러니까 판세가 아마 판사세 뭔 것 같아요. 3. 흑수저 최저임금 만원 36만 배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불가능한 36억 뇌물은 괜찮다? 4. 반도체 백혈병 희생된 피와 땀으로 만든 뇌물을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써도 된다? 5. 기레기 신문 쓰레기 판결 찬양 대가 광고 김영란법 위반 광고 감시해야 합니다. 6. 쓰레기 판결 관련자 친인척 특혜 취업 감시. 7. 쓰레기 판결 특별 감사 국민청원 23만 명 넘었습니다. 아, 참. 이게 삼성이요. 그 이재용 부회장 이제 판결 처음에 이제 1심 돼서 구속되고 났어요. 광고를 4분의 3 정도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비판 기사가 그만큼 줄어들기 시작했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역 언론과는 삼성 광고가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분도요. 비슷한 얘기네요. 아이디 IMKM 땡땡땡땡님. 인민 재판하는 거 보면 북조선이나 남한이나 민중 수준은 비슷한 듯. 이 북한 말고 할 말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 북한 없으면 어떡한데 도대체? 응? 좀 계속 재판부 재판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까? 네. 어떤 법리에 대한 어떤 좀 따져볼 수는 있겠죠. 어떤 네. 판사가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린 법리에서 어떤 오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탄핵에 대해서 청원을 한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근데 사법부가 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물론 사법부는 독립돼야 된다는 게 저도 그 100% 공감을 하고요. 근데 심정적으로 얼마나 그동안 사법부가 독립성을 이제 많이 훼손당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사법부도 신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사법부 위에 국민이 있는 거지 국민 위에 사법부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KJH 땡땡 7 땡땡땡땡 님. 사법부 내 국정농단 세력에 부역하는 사람들 몰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거 보기가 불편하네요라는 이제 비판을 주셨어요. 네. 아,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네, 이분은 또 역시 종북 얘기인 것 같습니다. IMDG 땡땡땡땡님, 미친 청와대와 주사파들 그게 말이냐, 뭐, 예. 주사파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종북 이런 얘기 말고는. 무소불위 좌빨들을 이 나라가 큰일 난다. ANDO 땡땡땡땡님입니다. 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분 또 다른 분, JUSH 땡땡땡땡님, 청원했다고?
대기업들 추후에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네,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겠나라는 이야기 줬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대기업하기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에서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평생입니다, 평생. 집행유예가 아니고요, 평생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것도 많고요,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다시는 재기불능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예, 국민들에게 좀 많은 좌절감을 안겨줬던 판결 내용이 아니었나, 네. 대법까지는 말 그대로, 대법도 한 1년 정도는 기본 걸릴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뭐, 이에 반해서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는 뇌물도 줬다가 돌려받았거든요. 근데도 추징금 맞는 거예요. 아이고, 네. 재판부를 잘못 안다고 좀 약속해야 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세게 얘기했다가 뭐, 안 들으시겠죠, 뭐, 우리 방송. 임병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네. 아까 말씀드린 주간 대충뉴스 시즌4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지난 이제 3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 산내 골룡골 다큐멘터리, 많이 맞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골룡골 지금 펀딩을 하고 계시죠? 네, 시작했습니다. 그 아마, 큰 돈은 많이 모았고, 이제 시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네, 맞습니다. 큰 돈을 많이 모은 게 아니고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그 좀 마련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들어갈 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당해 나가려고 이제 펀딩을 시작을 했어요. 네. 고령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민간인 학살. 네네. 그래서 재조명한다는 말씀인 거.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펀딩에 참여해서. 네. 그 엔딩 크레딧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기본이고요. 주변에 친구분들, 네. 직장 동료분들 섭외 갖고 와야지 무슨 소리를. 나만 생각했죠. 아, 주변 분들 많이 동원해 주세요. 중도에버드 뜻 있는 기자분들도 많으실 테고 동창들, 친인척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즌 5는요 우리 공개 방송으로 좀 진행해볼 예정이에요. 네, 뭐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네, 지난 한 시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 방송 예정인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시즌3 대전과 미래세대 4부는요 다음 주로 방송이 연기되면 알려드립니다. 아직 편집 작업이 다 마무리되지 못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대신 더 재미있게 구성해서 의미 있는 시즌4 마무리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비바이.